하지만 미니에게는 하루하루가 조바심 나는 날들입니다. 태어난 지 어느새 사흘. 이제 슬슬 허물도 벗고 먹이를 먹어야 할 텐데 도무지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계속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뱀도 있대요. 어? 잠깐만. 광복이 색깔이 좀 달라졌죠? 눈이 파랗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블루 현상. 허물을 벗기 전에 온몸에 색이 옅어지는 거예요. 얘가 벗은 허물일 거예요. 뱀의 피부는 사람처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피부막을 벗어버려야 하죠.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. 여기가 꼬리고 여기가 얼굴이에요. 얼굴을 좀 벗어. 허물을 잘 벗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. 묻지도 따지도 말고 벗어봐. 블루 현상으로 피부가 옅어졌다가 다시 진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허물을 벗게 됩니다. TV를 보는 중이었는데 은신처 앞에서 계속 뭐 하얀색이 막혀있는 거예요. 하얀색으로.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뱀 허물이 벗어져 있던 거예요. 다 벗은 거 아니야? 꼬리 남았어. 아,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벗지? 민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뱀 꼬리 허물 이거 다 안 벗겨져가지고 벗겨주는 중이었어요. 뱀이 아프지 않을까?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혼자 잘 못 벗으니까 벗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.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건강하다 보니까 허물을 빨리 벗었었어요. 허물을 봐봐요. 이것처럼 막 손 들어가게 동글동글하게 벗어야 돼요. 아예 옷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. 광복이도 힘 많이 썼지만 미니가 광복이 집안의 습도를 잘 유지시켜줘서 쉽게 벗을 수 있었던 거야. 이거 쥔데요. 이거를 해동시켜서 광복이 먹이려고요. 허물을 제대로 벗은 걸 보자 먹이부터 챙겨주고 싶은 미니. 광복이가 알에서 나온 지 벌써 열흘째거든요. 얘도 살아야 되지만 얘도 저한테는 광복이가 제일 소중하니까 불쌍해도 그냥. 빨리 먹이고는 싶고 잘 녹지는 않고 아직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광복이가 잘 먹을지 미니는 걱정된대요. 산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뱀의 본능. 과연 광복이는 살아있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을까요? 미니는 조금이라도 광복이가 잘 먹게 하려고 이렇게 물을 다 빼줘야 돼요. 물을 다 빼줘서 얘를 줘야지 얘가 더 잘 먹어요. 드디어 광복이의 생애 첫 번째 식사 시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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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. 먹이를 흔들흔들 아이고 하려다 보니 능숙한 미니도 긴장했는지 자꾸 떨어뜨리네요. 그 전까지 왜 감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? 제가 핀셋으로 흔들어줬잖아요. 그래서 광복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몸으로 감싸서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. 잘 먹는다. 엄마가 애기 밥 먹는 거 보는 것처럼 마냥 흐뭇한 미니. 네, 이제 뒷부분 나왔어요. 먹이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넘겨야 하는 뱀에게는 이 순간이 꽤나 힘들지요. 목과 몸통의 힘만으로 무사히 뱃속으로 이동시켜야 하니까요. 광복아, 조금만 더 힘내! 이제 목구멍을 넘기기만 하면 돼. 팽팽해졌다.
저기만. 어디? 여기요. 이렇게 몸을 휘어서 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. 통째로 먹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데만도 며칠이 걸리지요. 이걸 다 소화시켜야만 두 번째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. 그전에는 먹이를 줘도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. 느낌이 어때? 두꺼워요. 걱정 마. 난 지금 쇳덩어리도 소화시킬 나이라고. 뭘 소화시킨다? 그, 야, 말도 안 나온다. 엄마야, 나는 집에 들어가야겠다. 그래도 내가 이 집 터줏대감인데 너무해. 뭐라고? 배부를 땐 안 먹으니까 걱정 마. 그럼 난 소화나 시키러 들어가 볼까? 12살 파충류 소녀 미니가 세상으로 안내해준 귀여운 아기뱀 광복이. 미니와 광복이가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겠죠? 귀여운 동물과 가족이 되고 싶나요? 지금 동물일기 신청하세요.